이거는 원치겨워 죽겠어. 아주 돌아서면 밥, 돌아서면 밥. 돌밥에 치여 살겠나 이거원. 거참 밥 좀 차리는 것 같고. 뭐라고? 당신 말 다 했어요? 응? 당신만 은퇴하고 나는 계속 뭔데? 나도 이 지긋지긋한 살리는 사리에서 은퇴하고 싶다고. 당신은 손 하나 까딱 하나 하고 쇼파에서 뒹굴뒹굴하다가 밥 타라는 말 하냐? 이 상식! 아! 내가 뭘 그간 열심히 바쁘지 않나야. 나도 이제 편하게 살고 싶다고. 남들은 처자식 굶겼나? 응?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명자네 남편은 어떻고? 응? 그 남편은 대기업 사장까지 했는데, 응? 집에 와서 요리다, 설거지다, 살림이다, 빨래다 다 하는데. 아이고 내 빨자야, 당신은 손 하나 까딱하고 나만 부려먹으니. 아이 또 왜 그 친구와 비교해? 꼬부리 자존심은 지겹다 지겨워. 이대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 갈라서자. 뭐 황혼이언 좀 뭐라? 안돼! 언니 형부 어디 갔어요? 화장실 소파에서 뒹굴다가 자는가 싶었는데, 아니 나도 깨더니 뭐 귀신 본 듯이 그냥 소스라치게 놀라가 그냥 나버렸어. 꿈속에서 귀신을 봤나? 아니 요새 등산을 한 건데? 무릎 아파서 등산도 못해. 아 등산을 공부하나? 어 끝나고 나와서 응? 지 선생, 응? 장 선생 뭐 막걸리 쭉 땡기면 그걸로 끝이야. 마스크를 착용하세요.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지? 아니요. 어디서 술이나 또 퍼먹고 있겠지? 친구들이랑. 석호입니다. 오늘 교통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. 교통사고가 났다고. 아니지. 야 귀하나 너는 왜 그래. 이게 웃으세요. 손도 이렇게 잡아야 될까요?